어쩌면 그것이 잘된 일이야. 어느 날 우연히 사랑을 알게 됐지만 사랑을 하면서 슬픔은 커져만 가고 서로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 못하면 우리의 갈등은 자꾸만 커져갈 반쯤 서울 마포구 염리동 자신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고 신음 중인 것을 함께 사는 29살 문 모양이 발견해 병원에 옮겼으나 숨졌습니다. 문양에 따르면 장량은 최근 가수 활동이 부진하자 이를 고민해 심한 불면증에 시달려왔는데 오늘 새벽에도 수십 알의 수면제를 먹은 뒤에 혼수 상태에 빠져 병원에 옮겼으나 숨졌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발표한 곡만도 50여 곡에 이르고 미발표 자작곡만도 200여 곡이 넘는 장덕량은 우리 가요계에서는 흔치 않은 유능한 여성 싱어송라이터였습니다. 너무너무 슬프고 그래요. 근데 그 아까운 나이에 아까운 음악 어떤 것들 못 보여주고 막 그런다는 게 너무 슬프고. 언니가 평소에 곡 주시겠다고 저한테 많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어떤 영특함이 보이는 천재성이 있는 여가수 싱어송라이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한테도 좋은 곡 준다고 약속했는데. 여기